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김일봉내과 알피니언 초음파 정례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례는 2021년 6월 30일 저희 병원 내원 정례입니다. 환자는 74살 여자분이십니다. 의심되는 진단은 췌장 구부에 종괴가 있었고 장액성 낭성 종양으로 추정됩니다. SCN, 시로스 시스틱 네오플라즘. 그 다음에 우측 간엽에 낭종이 의심됩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복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내원 3년 전에 복부 CT 검사에서 체간의 경도 확장이 보이고 아마도 고령에 의한 변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췌장 구부의 7mm 크기에 지방을 함유하는 결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초음파, 추적 초음파에서 췌장 구부의 0.7 곱하기 0.8cm 크기의 결절이 보입니다. 그 당시 3년 전에 비해서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결절 내부에는 작은 다발성 낭성 병변들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절이 그냥 지방 함유 결절보다는 췌장의 장액성 낭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장의 S7번 구역에 0.7 곱하기 0.6cm 크기의 간 낭종이 의심됩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심하부 종단상 좌측 간역 외측 구역입니다. 정상 소견. 요거는 IVC, S1이 요렇게 되고 괜찮습니다. Left hepatic vein의 브랜치입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좌측 간역 외측 구역입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작은 낭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S1을 보는 영상, 정상입니다. S4를 봅니다. 그 다음에 left portal vein, right portal vein 관찰이고, 그 다음에 GB를 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GB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푼도스 부분의 리버브레이션 때문에 이 푼도스 쪽에 관찰이 조금 불량합니다. middle hepatic vein, right hepatic vein입니다. hepatic vein, 그 다음에 여기 hepatic vein에 보시면 여기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여기 S8번일 가능성이 많네요. S7번이 아니고 S8번에 간 낭종이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도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GB고 안테리임페리얼 포스임페리얼 포탈베인입니다. 안테리임페리얼 포스임페리얼 이상 소견이 안 보입니다. GB인데 이쪽은 역시 게스템으로 푼도스 관찰은 좀 불량합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0.3으로 정상입니다. 예, 쭉 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얼입니다. 예, 이쪽은 포스트 인피리얼입니다. 포스트 인피리얼, 이렇게 포스트 인피리얼 끝부분입니다. 자, 키드니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정상입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그 당시 3년 전에는 피닥터가 딜라테이션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헤드, 넥, 여기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여기 운시네이터 부분에 0.7, 0.8cm 고액호 종괴가 보이는데 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낭성 병성이 보여 아마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스미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크레아스 테일도 정상이고 여기에도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의 종괴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입니다. 바디고 내 운시네이트 요쪽에 요런 작은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스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요 시러시스틱 뇌플라스. 랩트 키드니, 스크린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본정리는 지방종보다는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요 작은 시스트가 보이죠? 작은 시스트가 보이고, 요거보다는 요쪽에서 작은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요쪽이네요. 요쪽에 작은 시스틱 네오플라스미로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초음파 현존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 USB입니다. USB는, 요 안에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또 USB는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초음파 개인 교습을 진행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개인 교습.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용초사는 서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 교습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